Y 씨를 만나봤어요. Y 씨 안녕하세요. 야. 망했네. 네? 아,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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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시작했어요. 네. 어, 아. 우리 Y 씨는요 고향을 사랑해서 사투리를 자주 쓰신다고 해요. 오. 네. 저희 고향 그쵸? 부천에요. 어디예요 네. 고향이? 저는 부산이요. 부산? 어, 네. 어디예요 어디예요 Y? 마산인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창원인데. 창원. 아 그럼 오랜만에 골든리스에게 그런 사투리로 좀 인사를 한번. 모르겠어요 아마. 마 제가 연습생 때 솔직히 말썽도 좀 많이 부리고 고집도 세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요새는 와이 형이 정말 진심 어린 조언들 많이 해서 와이 형 너무 좋아하는 형입니다. 오 진짜 와이 형 여기 있어요. 와이는 뒤에 있죠 그쵸? 네, 네. 너무 좋아하는 형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좀 감각이 오죠? 좀 아, 어렵긴 하네요. 어려운 네, 멤버도 있고 그렇죠. 감각이 또 오는 멤버도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바꾸기 지금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조금 사실... 더 자신 있을 만한 걸로 지금 대열이 형으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말렸는데 제가 재현이를 정말 많이 따라하는데 재현이가 만약에 제 영혼으로 들어온다면은 한번 자신 있게 해볼 자신 있습니다. 재현 씨, 재현 씨 동의하나요? 내가 동의, 네 동의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체인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Y 씨 얘기를 잠시 더 해볼게요. 최근에 Y 씨만큼 솔직한 언행으로 유명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제님은 아시죠?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분 좀 무섭습니다. 근데 마음은 착해요. 자 들어주세요. 뭐가 들어오나요? 누구시죠?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또 도망치냐? 내가 사랑한다는데 왜 도망쳐? 왜? 사랑해! 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야! 이게 또 드라마 초반인데 바로 사랑 고백을 해버리는 아주 영국에서 좀 직이 높으신 분 같지 않나요? 네, 슬레이트 칠게요. 씬 넘버 31, 큐! 사랑해! 사랑한다고! 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 저거 어디고 도망가시냐고! 사랑한다고! 사랑해! 사랑한다고! 와. 진짜 멋진 광기였어요. 광기 어린 연기. 네. 자 우리 Y군 특혜를 드립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와우. 이거 똑같이 시키고 싶은 사람 지목 가능합니다. 어 그래요? 다들 눈을 돌리고 있어요. 무슨 눈빛이 굉장히 자, 다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재현군 하도록 재현군 하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를 또 재현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현이가 또 한림이고 또 연기과 네. 출신이거든요. 네. 연기과,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네,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씬 넘버 31, 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어디 가! 사랑한다고! 아! 아! 아 좋네. 아, 끝났다. 억지야 억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승민 씨 한번 만나볼까요? 아, 승민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예요 승민님? 아 승민 씨.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 소개하는 게 있는데 예, 예. 해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내가 사라져볼게. 얍. 얍. 우와. 제가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갈게요. 얍. 우와.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으셔. 얍. 반응 장난 포켓보이 승민입니다. 아~ 팬들이 요즘 우리 승민 씨의 뽀짝함 사이에서 흘러나온 그 섹시미에 굉장히 푹 빠졌다고. 루머입니다. 아, 루머예요? 네. 아, 루머예요? 자, 루머인지 진실인지 확인해볼게요. 뽀짝이 네. 그건 어떤 거죠? 자. 아니 그렇다면은 뽀짝은 확인됐으니까 섹시윙크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그것도 루머인 것 같은데 그게 아 루머인가요? 루머라는 해보겠습니다. 날 구해줘 윙크 윙크 섹시하지 않아 루머인 걸로 루머인 걸로 아니 태규 씨 섹시윙크 정도 가능해요?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네 똑같은 부분
아, 승민이로 좀 빙의를 해서 예예 예. 해보겠습니다. 네. 날 구해줘, 날 들려줘. 알아보니까요, 팀에서 가위바위보 최약체를 맡고 계신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보자기밖에 못 내요? 다 집니다. 확인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가위바위뿅! 상대는 제가 골라드릴게요. 네. 바로 태그 씨. 야, 아. 할게. 가위바위보. 아, 이거 막아야 되네. 진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긴 사람이 막는 거예요. 어, 너 왜 때렸어? 진 사람이 때리는 거죠. 진 사람이 진 사람이 맞는 거지. 맞는 거지. 방금 진 사람 태그야 이해 좀 하자. 아, 미안해. 태그야 평상시처럼 하면 안 돼. 아, 미안해. 진 사람이 때리는 거죠. 예. 아, 이긴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내가 때리는 거잖아. 자, 지금에 때리세요. 승민이 형이 때려 때려. 멍청하네. 아니, 멍청하진 않아. 승민이 형이 멍청하네. 아, 내가 정청이네 그냥. 가위 가위. 오. 알았어.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진짜 빨라. 대대보. 대대보. 대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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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아, 자, 바로 갈게요!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왜 두 대 때려고 해? 왜 두 대 때려?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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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좋은 거 같아. 가위 가위 뽀. 아, 내가. 아, 뭐야. 아,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00점 대회로 끝났어요. 아, 진짜로 못하네. 아니 요즘 팬들이 승민 씨에게 요청을 좀 보내온 게 있어요. 우리 아이디 뿌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뿌스님. 저는 승민 군의 박세로의 성대모사 하는 걸 아. 표정까지 다 해서 보고 싶어요. 어허. 어찌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따라잡은 영상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 네. 자 보시죠. 좋다.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오. 형 화이팅. 긴장 말라. 알았어. 레디 액션.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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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깜짝 놀랐어. 생각지도 못했어. 오. 아니 제가 최고죠. 연기는 김동현이죠. 야, 요거 태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쵸? 연기 잘한다. 진짜 잘했네. 오, 좀 잘했어요, 진짜로. 내 인생 이제 쉑쉑! 뭐라고?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레디 액션!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이거 15년짜리니까. 숫자를 잘못했어요. 15, 6을 쓰면서. 네? 안녕하세요, 브로차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눌러? 빨리 눌러. 눌러주세요.